김정은 위원장의 호텔, 한 가지 좀 외교적으로 좀 이례적인 일이 지금 발생해서 좀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호텔 건물에 미국 기자단의 프레스센터까지 함께 마련이 됐다. 보통 오다 가다 그러면 미국 기자들과 김정은 위원장이 호텔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외교 의전상 하태현 부장, 네. 일종의 결례 아닙니까 이거? 뭐 그렇죠. 일단 정상이 묵게 되는 호텔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기자단과는 분리해 놓는 게 상식이죠. 상식이죠. 저도 뭐 많은 해외 출장을 다녀봤지만 정상이 묵는 숙소에 같이 묵어본 적은 없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베트남이 어떤 형제의 우위를 다하면서 최대한 의전을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숙소를 배정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최악의 빈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이 묵는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멜리아 호텔이죠. 멜리아 호텔 전체를 통째로 자기들이 접수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국력의 아픔 같은 걸 느꼈을 법한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요. 미국 프레스센터 쪽에서 먼저 미국 기자단 쪽에서 백악관이 배정한 프레스센터가 이미 입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 쓰기 때문에 나가달라 이런 어떤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어느 정도 좀 조정이 가능한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당초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멜리아 호텔로 확정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소피테 메트로폴 호텔이 주요 장소로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담장으로 이제 메트로폴 호텔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조정을 북한 측에서 원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지금 프레스센터가 차려질 정도의 같은 건물 안에 있다라면은 뭔가 북측과의 조율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미국의 프레스센터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같은 호텔에 있다는 것이 뭔가 양해가 되고 조율이 된 상황일 수도 있다. 사전 조율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을 보게 되면은 당일치기 회담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발표 없이 북한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원맨쇼로 하듯이 전 세계의 언론을 대상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화자찬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 대한 매체들이나 세계 외신들의 반응들은 썩 좋지가 않았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서 어떤 성과를 자아냈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들이 피력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인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 외신에다가 어떤 성과를 도출했는지를 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불신들을 자아내고 있는 터라, 여기에 대한 성과들을 미국 언론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주 만약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의 조율이 됐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메리아 호텔에 미국의 프레스센터가 차려지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정이 될 수도 있는 대목이라, 과연 내일이나 모레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워낙 이례적인 상황인지라 저희들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이게 가능한 걸까?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메리아 호텔이 확실한 것은 저희가 취재를 다 했는데, 그렇다고 미국 취재진의 프레스센터도 현재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메리아 호텔 7층에는 미국 기자들의 프레스센터가, 그리고 그 호텔의 22층 프레지던트 로열 스위트 실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현재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목을 읽게 달았어요. 김정은 미 취재진 한지붕 두 가족. 한지붕 두 가족이에요. 오다 가다 만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묵고 있는 한국 기자들의 숙소 바로 위치인 김정은 위원장이 있으면 박수영 기자, 올라가 보지 않겠어요? 올라가 보죠. 당연히 올라가죠. 엘리베이터도 같이 쓸 수 있고. 자, 기자가 7층에 묵고 있는데 22층에 김정은이 있다면 당연히 22층 눌러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취재진도 항상 이렇게 멜리아 호텔에 들려서 21층, 22층 지금 눌러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22층에 갔을 때, 아,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호원들의 멘트까지 다 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오늘 저희 취재 기자가 멜리아 호텔에 가봤더니 아이나 다를까 그 김정은 일행 위원장 일행이 17층부터 22층까지 쓰거든요. 근데 이 17층부터 22층까지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게 돼 있잖아요. 그 버튼을 검정색 그 막으로 아예 막아놔서 접근이 안 되게 누를 수 없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국내 기자들이 하도 누르니까 그 못 누르게 막아놨다. 아마 미국 기자들이 오면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예 막아서 접근할 수 없고 올라갈 수 없게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작은 화면으로 멜리아 호텔 저희가 22층을 누르고 올라가 봤더니 경호원들이 여기서 있으면 안 된다고 내려가라고 하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찍었고, 잠시 후에 이 영상과 육성 목소리도 생생하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상의 영역인데
김병인 박사가 미국과 북한이 사전에 같은 호텔을 쓰는 것에 대한 조율 가능성, 취재진과 김정은의 정상. 만약에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어린 시절을 스위스에서 또 영어로 수업을 받았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뭐 로드먼과도 영어로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뭐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까지 혹시 기대해볼 수 있을런지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1차 정상회담에 비해서 양국가 정상이 묵는 호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예. 한 10km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라든지 이쪽 그 언론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김정은과의 취재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까 김병인 박사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익스큐즈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출돼도 상관없다. 한 번쯤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이든 오늘 저녁이든 사실 트럼프가 이 멜리아 호텔에 와서 두 정상이 프레젠터에 들어올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그리고 영어로 같이 토킹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 만방에 이런 어떤 국제화된 말하자면 북한 지도자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자문위원인데 탁현민 자문위원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열차 동선을 보고서 엄청나게 극찬을 한 부분이 오늘 기사화돼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북한에도 탁현민이 많이 있다라면 가장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프레스센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란히 들어와서 영어로 자유롭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바 연출을 하고 쇼를 하는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된다면 북한도 정상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언뜻 네.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역시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어떤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성과를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성과물이 비핵화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바라는 게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그런 장면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회담이 성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의전의 모습에서 그다음 깜짝쇼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문제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굉장히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굉장히 이제 파격에 파격을 더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텐데요. 조심스럽게 보면 이제 보통 정상의 해외 순방을 갈 때 제일 먼저 숙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방탄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보고요. 두 번째는 외부와 격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점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좀 전에 말씀했지만 별도의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좀 준비가 되어 있을 걸로 추측이 되어 있어서 저 호텔을 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제 회담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7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와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도 상상은 해봅니다만, 사실은 현재 백악관이 준비한 프레스센터가 있고 베트남 측이 준비한 또 프레스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느 프레스센터를 이용할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마 그 성공적인 회담이 이루어져서 그 국제사회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데뷔를 예. 한다면 사실은 7층에 마련된 백악관 프레스센터보다는 베트남 측에서 준비한 우리 기자도 포함된 서방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그 대기하고 있는 그 프레스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죠. 더 높은 가능성이다.